수백 년 세월을 기억하는 고택들이 다정히 이웃해 있는 마을.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마을에 한번 이렇게 견학을 한번 왔어요. 근데 그 마을에 들어오는 순간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 자체가 주변에 야생아들이 정말 많아요. 소나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소나무 아래는 귀한 이런 야생아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 아, 이곳이 내가 아파를 하면서 또 지낼 수 있는 곳이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태어나 바다를 떠난 적 없던 섬마을 여인이 꽃을 찾아 함양에 왔습니다.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앞다투어 피는 계절. 어김없이 그녀의 손엔 꽃이 있습니다. 돌담에 핀 꽃과 처마 밑 풀 한 포기로 함양의 여름을 담아내는 사람. 개평마을 떡순이 정숙 씨를 만나봅니다. 덕유산과 지리산. 거대한 두 산줄기는 경상남도 함양에 이르러 차분하게 잦아듭니다. 예부터 뼈대 있는 고장을 말할 땐 좌안동, 우함양이라고 했던가요? 함양은 조선시대 수많은 유학자를 배출한 선비의 고장입니다. 그중 개평마을은 함양 제1의 양반마을로 손꼽혔던 곳입니다. 오래전 기와지붕 너머로 글 읽는 선비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마당 한쪽엔 난초들도 자랐겠죠. 한옥의 아름다움과 선비 문화의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개평마을.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와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코로나 시대 떠나기 좋은 여행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선 성리학의 대가 정여창 선생의 생가인 일두고택은 500년 세월이 흘러도 맛배 지붕에 듬직한 안채까지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선비들이 글을 읽던 고택은 이제 후손들의 삶터가 되었습니다. 8년 전 거제도에서 개평마을로 귀촌한 오늘의 주인공 정숙씨. 마을에서 운영하는 교육농장과 앞화를 배울 수 있는 카페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액자 속 그림들이 하나같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물감이 아니라 전부 꽃을 누르고 말려서 그린 꽃누름이 작품이라네요. 일단 우리 요 문 잠그고 쌤 열쇠 쌤 가지고 있죠? 예, 다 잠갔어요. 나가기만 한데. 그러면 우리 갑시다. 문만 닫고 놓으면 돼요. 문까지 잠그고 외출에 나서는 정숙 씨. 농장 대표 을주 씨도 뒤를 따릅니다. 두 사람 꽃 따러 가는 길이랍니다. 아이고, 이 더운 날. 정숙 씨는 10년 경력의 앞화 작가입니다. 한동안 마을 일에 신경 쓰느라 작품 활동이 뜸했다죠. 염소뿔도 녹는다는 대소에도 활짝 핀 코스모스. 1년을 기다려 만난 꽃이라 더 반갑다는군요. 얘만 자르고 가다 보면 발밑에는 뱀이 이제. 아, 선생님. 뱀 싫어하세요? 네. 뱀이 이제 발을 칭칭 감아가지고 내 다리 내놔라. 쑥 하고 발등기로 지나가고 시원하지. 원래 코스모스 밭에 뱀이 많거든. 우글우글하다. 그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없는 얘기. 갑시다. 아이고, 꽃 다 밟았다. 한 번.
어디 가시오? 아유, 뭘 그래, 예쁜 걸 그렇게 가지고 가요. 안녕하세요. 네. 참... 어디 해가네? 해가네. 아유, 어디 가는 길이요? 저거, 이거 한번 둘러볼라고. 둘러볼라고? 예. 그 천지단이요. 아유, 저 형반은 닌데. 이 선생. 어디? 이 선생? 호미랑에. 호미랑에. 모자 쓰는 게 모르겠지. 네. 그래, 이 코로나가 사람 얼굴 다 가려놓으니까. 그래, 뭐 얼굴을 가려놓게 모자 썼지. 이런 거. 몰라. 다리 조심히. 그 천지단이 천천히. 무슨 고속도로도 아니고. 그래도 할머니가 선생님을 알아보니 다행이다. 나도 돈 벌면 저거부터 하나 사야지. 할머니 치매가 심해졌다 그러던데요? 좀 심해졌다네. 네. 거제도를 떠나온 지 8해. 개평마을에 핀 야생화의 마음을 뺏겨 선택한 귀촌이었습니다. 저 가서 조금씩 코스모스 몇 개 따면 되겠네요. 네. 이구잖아. 저 쌤 그 노래 아요? 네? 사계. 빨간 꽃, 노란 꽃. 그 노래 부르면서 가. 참 모르는데요. 그냥 아는 게 뭐 있노. 코스모스 핀 자리는 개평마을 토박이 을주씨보다 더 빨리 찾았습니다. 이게 황하 코스모스기라 하고 그다음에 주황색 코스모스라고도 불리지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같은 이거하고. 예. 네. 근데 확실히 다르잖아요. 색이. 색도 다른데 얘들은 좀 대접을 더 받는다고 해야 되나? 아무 꽃이나 채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보면 수술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수술이 두 개가 비교가 되죠. 이게 얘는 핀 지가 오래된 꽃, 얘는 지금 이제 피고 있는 중, 그 다음에 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자라고 있는 중, 그죠? 안에 수술이 모양이 좀 틀리죠. 얘네도 그렇고 이렇게 수술이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채취 아파용으로 소재로 채취하는 거는 이렇게 갓 피어난 꽃 수술이 이렇게 짱짱하게 있는 이런 꽃들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핀 지 오래되고 이제 씨를 맺고 있는 꽃들은 이제 떨어져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그대로 두고 저희들은 이렇게 막 피어오르는 얘네들을 채취를 해서 이제 아파 소재로 사용을 해요. 끝! 구하기 어려운 꽃 대신 산천의 들꽃과 식물로 앞화 작업을 해온 정숙 씨. 올여름엔 어떤 작품이 탄생할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삽목할 이렇게 식물은 울릉도 해국입니다. 삽목을 해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들과 삽목 수업을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파는 다 준비된 거예요. 여기다가 이걸 약물에 담근 걸 살짝이만 이렇게 퍼프 꽂아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걸? 해가지고, 이 정도 해가지고 자르시고. 그 요거 자르시나? 예. 그것도 쓰고. 사회적 농업은 이거는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농업 농촌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사회 취약계층,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돌봄 그리고 치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회 적응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그 농촌의 가치를 스스로 예.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울릉도 해국의 줄기를 잘라서 땅에 꽂으면 다시 번식을 한다는군요. 제일 좋은 거는 성과가 있으니까 예, 그게 되게 만족하시고 앞전에도 한번 해가지고 집집마다 이 꽃을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거는 뭐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라 하니까. 그러니 꽃이 모자라요. 꽃이 모자라면 나보고 어쩌라고. 갔다 오세요. 갖고.
아니 왜 꼭 내가 하우스에 가야 돼? 샘 가요. 더 좋겠어. 이거 오토바이 못 탄다가. 가이 바이 뭐야? 뭐? 오토바이 못 타. 내가 오토바이 못 타잖아요. 다리가 나보다 굵은데 그럼 뛰가면 되지. 그 가지고 꼭 오토바이 타고 가야 되는 거. 다녀오세요. 환장하네 진짜. 안 맞아요. 안 맞아. 오빠 다녀오세요. 오빠랑 가면 잘 되고 멋있잖아. 아이고 오빠 믿고 망한 사람도 많아. 오빠 믿다가 팔자 베리 사람 많잖아, 그지? 그래. 오빠 한번 믿어봐. 오빠 믿다 망했다. 아, 저는 아닌데. 이거 두 개면서 약간 알구만. 저거는 못 나갔다, 저쪽에 그 저거는. 그냥 끄고 올까? 응, 많이 뜯어와. 아, 죽겠네, 참말로. 많이 뜯어와, 가서. 알았어. 우리 애들 때려 하고. 그러면 올 때까지 천천히 하고 있어. 응, 천천히 하고 있을게. 착해요. 참 착해요. 아니, 할머니한테도 잘하고, 어른들한테도 잘하고. 응? 엄마가 바쁘면 항상 설거지를 빠먹고 설거지를 한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야들이. 형제예요? 형제라. 지적장애를 가진 성진, 석진 형제도 삽목 수업이 무척 재미있는 눈치죠. 느끼는 게 뭐냐면 와서 꽃이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그분들이 웃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나 꽃 좋아하는데, 마음에 드는 꽃, 좋아하는 꽃들을 한 송이씩 키워나가는 그런 생명에, 내 손으로 생명을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즐거움도 주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이 정말 꽃을 보고 잠시라도 웃을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한다는 말을 표현을 할 수 있고 있다는 그걸로서 저 역할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개평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농장 살림을 맡고 있는 정숙 씨와 을주 씨는 더 바빠졌습니다.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치유와 돌봄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형제가 심은 울릉도 해국. 가을쯤엔 예쁜 꽃이 필까요? 예, 꽃이 필. 꽃이 핀다면? 네. 이게 뿌리가 와갖고 뿌리가 내려서 꽃이 피어. 이거 과일 잡사요. 이거 안 쉬어. 이거를 이제 네. 하나요 잡자마. 일하고 계신다 한게 응? 일하고 있잖아. 아 일하고 좀 입에는 여가 반복하네. 이게 바로 시골 인심. 내가 옆에 있으면 하나 쪼는 좀 우리 손자 생각이 났어. 여기 또. 아이고 누가라 인정이 들어. 아이고 예뻐라. 옛말에 속담에 그것도 있어. 코 한쪽도 나눠 먹는다 말이지. 차 안 가져오셨는데. 그러셨어? 아니 전동차 난 어디 타고 왔어. 선배님 이거 잘 놔두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알았어. 예. 꽃이다 잡사 진짜.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나 괜찮은데. 아 예. 알겠습니다. 요쪽은 요쪽은 땡꽃이고. 예. 요쪽은 안 매고. 아. 해는 저 갈아주시고 그랬는데. 안녕. 아빠. 수업이 끝나고 정숙 씨의 작업실엔 꽃내음이 가득합니다. 오전에 채취해온 식물이 시들기 전에 해야 할 작업이 있다는군요. 이제 우리 식물을 채취를 해오면 이 식물 안에 들어있는 수분을 빨리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수분이 잘 빠져야지만 꽃이 예쁘게 자기 색깔 그대로 말려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제 수분 빼는 일을 한번 해줄 거예요. 아파용으로 사용되는 꽃은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지만 저렇게 작품 속에 들어갈 수가 있지 그냥 이렇게 채취한 데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지는 못해요. 을주 씨도 꽃 만지는 솜씨가 능수능란하죠? 사실 을주 씨는 정숙 씨에게 아파를 배운 첫 번째 제자이자 수상 경력도 있는 작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여기 도울주 선생님이 아파를 선생님 같이 하고 싶어요 이 얘기할 때는 조금 사실은 좀 멈칫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자분이니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남자분이랑 같이 하니까 좋은 점도 있고 또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요. 또 이렇게 산으로 우리 저희들이 뭐 꽃을 채취하러 간다니 가면 뱀을 만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그럴 때 보면 또 남자 선생님이 계시니까 또 든든한 부분도 있고. 청출러람이라고 했던가요? 스승에게 잔소리도 서슴없습니다. 또 봐라. 그게 누러집니까, 그게? 예. 손 어디서 후룩후룩 해가지고 어디서 못하게 향신이 나가지고 어차피 이리 하면 되지. 제자가 이러면은 어디 가서 서성하겠습니까, 그죠? 아니, 저한테 가르치기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고마 주먹구식으로 그냥 기초는 탄탄히 가르쳐야죠, 제가. 아, 우리 나이 차요? 나이 차 거의 없어요. 아니, 나이 차 거의 없어요. 제가 더 어려 보이죠, 그죠? 어려 보인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삐집니다. 안 그래? 아니요. 실제로 어려 보이는데, 뭐. 점심은 뭐 먹죠? 네? 점심. 콩국수 해 먹을까요? 선생님, 국수 집에 있죠, 선생님? 네. 콩물 집에 있죠. 아, 그 냉장고 든 거 콩물인가? 냉장고 들었더나? 냉장고 들었더나? 우리 그거 해가지고 콩국수 해 먹어요. 오이만 어디서 구해오면 되겠다. 뭘 구해와요? 훔쳐라 소리잖아요. 설리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시골이 맛이고. 갑자기. 옛날에 설리 문화가 참 좋았잖아요. 그것만큼 좋은 정서는 없다고 생각해요. 설리 하는 거. 비 오는 날 동네 담장에 있는 호박들이 사라지면 이 선생님이 그 가져갈 방송이 때. 나오거든요, 이거. 어쩔 수 없죠, 뭐. 또 동네 어르신들이 또 호박 보이면 따다 먹으라 하니까. 따 먹으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3대째 개평마을에 살고 있는 을주 씨. 정숙 씨의 귀촌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준 고마운 이장님이었습니다. 아파를 배우면서 스승과 제자의 인연도 맺게 된 셈이죠. 두 사람, 개평마을 톰과 제리로 불릴 만큼 성격은 다르지만 마을과 관련된 일이라면 누구보다 열심히 소문난 일꾼이랍니다. 오이 송송 썰어넣은 콩국수도 함께 뚝딱 차려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잘 먹겠습니다. 톰과 제리처럼 하루 종일 아웅다웅하던 정숙 씨와 을주 씨. 다행히 콩국수 좋아하는 건 취향이 같나 봅니다. 시원한 콩국물로 더위를 식히는 동안 오늘 얻은 여름꽃들도 잘 말라가는 중이겠죠.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작업실을 지키는 정숙 씨. 잘 마른 노란잎 코스모스와 고사리 줄기를 앞에 두고 즐거운 고민 중입니다. 지금 이 식물은 녹줄고사리라는 거거든요. 이게 산에서 자라는 건데 저희 여기 마을 앞에 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채취해왔는데 지금 산을 표현하려고 얘를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파의 본질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을 담아가는 그게 저는 너무 좋아요. 이게 인위적으로 뭐 색을 넣어가지고 색을 만들어내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있는 색으로 그냥 그대로 써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간다는 게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느 날 제가 집에 있는데 나이가 이런 나이에 갑상선이 걸린 거예요. 기능저하증이. 그래서 하던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이렇게 좀 쉬고 있을 텐데 이렇게 아파트 베란다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은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집에 이렇게 있는데 쟤네들은 다 어디를 가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찰나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베란다에 이제 화분에서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이렇게 예쁜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는 걸 내가 몰랐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 꽃을 보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제가 또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다가 아파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거제도에서 20년 가까이 미술학원 강사로 일했던 정숙 씨. 건강을 잃고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던 시절 꽃 속에 묻혀 살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아파의 세계. 꽃잎 하나하나가 나무가 되고 야생의 풀은 숲이 되었죠. 고택에 핀 야생화와 노송을 덮은 이끼로 표현한 함양의 가을빛. 2015년 아파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작품이라죠. 한여름 피어나 싱그러운 생명력을 뽐내는 야생화. 이 계절이 끝나면 모두 파스러져 사라지겠죠. 한철 피고 지는 꽃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정숙 씨의 다정한 손길. 마을 앞산에서 얻은 넉줄 고사리는 푸른 산이 되고 무더운 여름 화려한 색을 뽐내던 황화 코스모스는 바람에 춤을 추듯 한지 위에서 나풀거립니다. 네, 레진이에요. 이게 이제 얘가 아크릴이랑 붙으면서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라든지 이런 걸 차단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신문을 조금 덮고 꽃 누름이 할 때는 행여 바람에 꽃잎 하나 날아갈까 숨도 아껴가며 작업을 한다는군요. 지금 공기가 싹 빠지고 있죠. 아직까지. 꽃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색을 담기 위한 세심한 과정들. 앞판에 남아있는 공기가 모두 빠질 때까지 작품에서 손을 떼지 않습니다. 이거는 호일이 상하지 않도록 뒤에다가 이렇게 신문지를 놓고. 폭염에도 싱그럽게 자란 여름꽃으로 그려낸 정숙 씨의 새로운 작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파 작품이 완성이 돼요.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지도 색을 더하지도 않았습니다. 물감 한 방울 들어가지 않은 그야말로 자연의 색이죠. 꽃의 수술을 솎아내고 누른 노란잎 코스모스. 자연이 선물한 선명한 여름빛입니다. 액자 속 꽃밭은 시간이 흐르면 색이 바라고 향기가 옅어지겠죠. 하지만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한 개평마을의 여름 들녘은 오래 기억될 겁니다. 오늘도 코택의 담장 아래선 이름 모를 들꽃들이 부지런히 피어나겠죠. 꽃만 바라보는 아파 작가 정숙 씨. 아침부터 꽃 구경이라도 가시나요? 도착한 곳은 주말에만 장사를 하는 동네 전집이랍니다. 아이고, 아직 결제 안 했겠네. 아, 이거 하동집에 가기 전에 이게 있어가지고 냉장 넣어놓고 시원하게 드시라고. 어디 가려고? 하동집에 간다고. 오늘? 예. 네. 차로? 예? 네? 차로. 차 가지고. 혼차? 예. 혼자. 아니, 잘 먹을게.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니, 선이 와야 맞아. 시작하지. 여기서 우리 아침 먹고 갈까요, 그럼? 여기서. 예? 예, 마을 전집.
말 전지. 우리 전을 한 접시 먹고 가요. 바늘 가는 곳에 실이 왜 없나 했습니다. 을주시까지 왔으니 오늘 전집 마수거리 푸짐하게 하겠네요. 옛날에 항상 5,000원 했다, 아닙니까? 그래, 맞아. 5,000원 너무 싸요. 그럼 방송 일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언제나 그냥 아예 막 몸에 품을 갖다가 다 담고, 담고 다니죠. 그래, 안성이 그런 게 종기잖아. 안성이 살아야 돼. 맞아. 이승생 그래 할 줄 모르지? 네. 이게 종기라, 종기고. 그리 살아. 대신 전해주니까 제가 즐겁다, 아닙니까? 그리 저리 사는 게 종기라. 낯선 객이 한 동네 식구가 되는 일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마을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엔 늘 정숙 씨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평마을 똑순이가 되기로 한 거죠. 아, 형님, 어찌? 사정이야. 옷이 안에 괜찮아. 그나저나 여름 채소로 부친 요 모듬전. 아는 맛이라 더 무섭군요. 맛있다. 아침도 안 먹었으니까. 모듬전 한 접시 맛있게 나눠 먹었으니 다시 갈 길을 가야죠. 아쉬운 거 없지. 예, 알겠습니다. 저게요. 네, 잘하고 와요. 예. 가세요. 주말이 되면 아침 일찍 개평마을을 떠나는 정숙 씨. 오매불망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군요. 하동에 있는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지리산 기슭에 자리한 하동군 화계면. 물 좋은 계곡에서 살고 싶다던 남편은 9년 전 이곳 하동 골짜기로 귀촌했습니다. 꽃이 좋아 개평마을로 간 아내와 산이 좋아 지리산에 온 남편. 부부는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며 주말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지리산 화계 계곡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남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깊은 골짜기에도 인기척이 늘었습니다. 주말엔 예약 손님보다 아내를 더 기다린다죠.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운전. 우리 둘이 싸우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싸울 수도 있고 막 그래 하는 기지. 아, 근데 내가 맨날 구박받는 거면 오면. 얼마나 자주 만나세요? 저희들이야. 마음으로는 맨날 만나지. 맞지? 저한테는 제일 든든한 제 편이에요, 진짜로. 예. 제가 이렇게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거 배려해주고 해주는 남편 얼마나 있을까요? 그제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마누라 따라 여기 왔다가 그렇지. 지금 구슬촌 많고 단풍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홀딱 반해가지고 가자 올라가자 이래. 같이 올라왔는데 내만 나고 이 사람은 또 바빠서 안 들어갑니다. 제가 좀 더 활동을 하려고 하면 여기는 너무 정말 놀러 오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 말대로 저는 일을 하기 좋은 곳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차이점이 조금 있어가지고 함령으로 간 것 같아요. 휴가철에도 손님 맞이부터 방 청소까지 펜션 일을 도맡아 하는 남편. 몸이 열 개라도 바쁘지만 아내를 위해 삼복도 위에 바비큐를 준비했다네요. 정숙 씨 입맛 챙겨주는 건 역시 남편뿐입니다. 아이고, 한번 봅시다. 네. 맛있네. 많이 드세요.
맛있나? 응. 아, 된장 맛있네. 일주일 만에 마주하는 저녁 밥상입니다. 삼시세끼 혼밥하던 남편도 꾸준다 고생했어요. 아내의 특급 서비스에 모처럼 입맛이 돈다는군요. 맛있다. 남편한테 반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먼저 제가 유인을 했죠. 어색한 대로 유인을 해가지고 숲에 갔는데 서로 딱 이렇게 껴안았는데 저는 가슴이 하나도 안 뛰고 있는데 남편이 가슴이 쿵쿵 뛰는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너무 순진한 남자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가슴이 뛰는 걸 보니 하고 이제 제가 거기에 반해가지고 가슴 뛰는데 반해가지고 이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결혼을 해도 뛰는 거예요. 쏘았어요. 연애 시절 추억까지 소환한 걸로 보면 아무래도 부부의 저녁 시간이 꽤 길어질 것 같습니다. 함양과 하동 두 고장의 거리만큼 쌓인 이야기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해가 지면 지리산 골짜기에선 얼음장 같은 산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부부의 앞마당엔 밤이 깊도록 두런두런 이야기꽃이 피고 지겠네요. 계곡 물소리가 지리산의 아침을 깨웁니다. 아내가 다시 함양으로 돌아가는 날, 부부는 익숙한 듯 제 할 일을 합니다. 다 가셨어요, 손님들? 예. 현수님은 저희 집이 이제 흙집이고 지붕 저런 거 보시면 지금 흙으로 다 되어 있어요. 흙집이고 이런 컨셉이지. 여기서는 할 건 없죠? 없어요. 청소기 못 보는데. 그럼 저쪽에 있는 방은 화장실 쓰레기만 내가 비우면 되나? 쓰레기? 저 봉지 덩어리 받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주말 부부로 지내야 하는지 부부는 아직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푸르른 여름, 아내는 함양의 아름다운 야생화를, 남편은 하동의 지리산 계곡을 곁에 둘 수밖에요. 근데 요 이제 물기는 요 놀기는 좋아졌어. 그러네. 요가 조금 막히면은. 이쪽이 막히면은 요런 게 이제 좀 위험해서 그렇지. 내려가 볼까? 앉아 볼까? 깊다 이게. 여기 의자 여기. 뭐 튕기지 마라. 들어와 봐라. 안다. 바지 물기면 시원하다. 어? 얼마 시원한데 앉아 있으면. 호주머니 든 거 없어요? 든 거 없다. 다 빼놓았다. 물에 들어가. 내가 물 샤워를 해줄게. 피서객들이 떠난 계곡에서 어부듯하게 휴가 기분을 즐기는 두 사람. 정숙 씨도 남편과 함께하는 지리산의 여름이 점점 마음에 든다고 하니 과연 부부의 귀촌 정착지는 어디가 될지 저도 참 궁금해지는군요. 어느 여름 개평마을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의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렇게 함양의 자연과 다정한 이웃들 곁에서 여덟 번째 여름을 보내는 중입니다. 어르신들하고 같이 수업을 한 지가 지금 한 4년이 되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르신들도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의 손에 호미만 쥐고 살고 일만 하고 살았는데 내가 뭘 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겠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같이 서로 식물을 채취를 하고 누름을 하고 만들기를 하면서 결국은 본인들도 나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든 뭐 어르신이든 또 장애인이든 뭐 어린아이든 또 그림을 전혀 그리지 못하는 분들이라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작은 거라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역할만 저는 하고 싶다는 게 제 목표예요. 꽃을 가까이 하면서 느낀 치유와 위로의 시간을
이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은 정숙 씨. 개평마을 똑순이 정숙 씨가 심고 있는 희망의 씨앗이 호미를 쥔 어르신에게도 아이들의 마음에도 튼튼하게 뿌리내려 아름답게 꽃 피우길 바랍니다.